저희가 한번 해서 하셨네요. 여기까지는 안 한 거고요. 예, 예. 그럼 어떤 것 같을지 안 한 거라고 하네요. 예, 예. 형, 요거 오시면 제가 여쭤보려고 자꾸 있었어요. 예, 예. 여기 지금 저희가 꺾었거든요, 요거. 아, 어떻게 예. 제대로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여기. 여기 꽃눈이 예. 아니고, 여기 입 같더라고요. 예, 예. 여기도 입 같았어요. 예, 예. 그래, 이제 이거 제거하고, 이거 제거하고, 예. 예. 이랬는데 어떤 예. 거예요? 그거는,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요? 이게 교장. 가지가 굽어가지고.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수평상 이래 되면 참 멋진 가지인데 이렇게 있으면은 예, 이렇게 예. 아, 그럼 얘네들 다 괜찮은 예, 거예요? 그렇죠. 이럴 경우는? 그거 더 좋은 꽃눈이죠. 근데 이게 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이건 아니야, 꽃눈. 잎 예, 같아. 요런 가지는 이게 짧 좋은 가지인데. 요런 애들은 좋은데. 오히려 이게 꽃이 되어버렸네. 예. 이렇게 꽃눈이. 그러면 이게 부득이하게 예. 굽었지만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예, 이렇게 됐다고 예, 생각하고. 예, 제가 잡겠습니다. 예. 자, 자, 예. 꽃이 아니죠? 예, 예, 예. 오. 꽃이죠. 여기도 꽃이잖아, 그죠? 네. 꽃. 네, 여기도 꽃이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뭐 주관이 유배됐습니다. 어떤 게 주관인지, 향후 누가 주관이 될지, 네, 중심점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원 모태는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데, 늘어져 버리고, 전부세 때문에 여기 튀어버렸습니다. 이게 향후에, 현재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아버지 힘을 좀 살려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예, 살려주고. 여기에서는 이제 결과중, 이게 결과중이라고 보고 전진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밝게 하는 겁니다. 예, 꽃이, 예, 꽃이, 예, 꽃이고. 예. 여기도, 자, 꽃이 왔죠. 이 겹치죠. 예. 아버지고. 꽃이 왔습니다. 이게 또 아버지고. 이 상황이 밝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꽃이 오기는 좀 왔네, 그죠? 예, 왔네. 예. 이 꽃이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복잡습니다, 이거. 복잡죠? 예. 어떤 게 아버지 이제 없습니다. 자, 이거는 속가져가지고 전체 바람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부득이하게. 여기서 나오는 게 뭔가 변해가지고, 이놈이 지금 가장 올곧게 자랐는데, 이놈이 혹시 좋아지면은, 이게 나가야 되겠죠. 나가야 되죠. 원래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래서, 바닥에 하신 게 맞습니다. 맞고. 여기서는 이게 꽃이 왔네요. 예, 꽃이네요. 예, 예. 그렇고, 이건 꽃이 아닙니다. 예. 사과가 하나. 꽃이 충실히 자랐죠? 예, 하나, 둘. 예, 되고. 예, 이 정도. 이게 이제 답은 이제, 받아지고, 예. 이렇게, 예. 여기가 달아보시면 햇빛이 잘 들어가죠. 예. 여기도 지금 뭐 늘어져 버렸는데, 이게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 세워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꽃은, 이 좋은 꽃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이파리죠. 이파리고, 예, 꽃이고, 꽃. 이파리는 딱 날려버려요. 예. 무조건. 그죠, 예. 잘라주고, 예. 이건 사과입니다, 지금, 예. 약한 눈이네. 요게 사과네요. 될 수도 있겠네, 예. 이렇게. 예. 가장 물길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최대한 막아주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아버지로 봤을 때, 한번 보세요. 같이 길. 더 길죠? 더 길잖아, 그죠? 아. 예. 원칙은 막아줘야 된다, 사실 이게. 여기 막든지 막아줘야 되는데, 여기 좋은 꽃이 하나 있어. 근데 나무는 당해 정도의 완전 수영을 갖추지 못합니다. 한 해에도 못 맞지 않습니까? 원래 조금 잘라놓으면 내일 또 변하면 고개밖에 자르고, 한 3년간, 사과나무는 3년생, 식물이에요. 작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년 정도는 나무를 깎아줘야 온전한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 왜? 길가지가 3년에 꽃이 피기 때문에. 한 해에 대부분이 막지 못합니다. 나무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거 달아먹고, 달아보면 이게 늘어지죠. 좀 늘어지죠. 이게 나오고, 다 빠지게 되면 걸고 일어나가셔도 됩니다. 예. 이 정도 아버지 길이면 아들에게는 이 정도 사실 되는 거예요. 그래, 주종관계는 맞는데. 뭐, 당연히 그 못 만드니까. 여기도 보면은, 자, 이렇게. 여기 꽃이 왔네, 그죠? 예. 꽃이 왔는데, 요걸 따고, 요렇게 달아줍니다. 예. 여기도 꽃이 왔네요. 자, 여기도 이걸 따버리고, 예. 두 개, 하나, 둘. 이 꽃이 아니고. 자, 여기도 꽃이 저기 왔네, 그죠? 자, 제가 이 꽃 아니죠? 꽃 같은데요? 좋은 것 같아요. 꽃 아닌데? 아니, 아니, 얘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래 막, 막아대고, 예, 예, 예. 막아됩니다. 예. 네. 여기는 이렇게 막아됩니다. 예, 이렇게. 아. 예. 나가지고 한 개, 두 개 따라먹고. 그러면, 이렇게 됐죠, 가지가. 예. 이런 것들 좋잖아요. 네, 좋죠. 그러면 얘를 더 좋게 좀. 그건 자홍녀이고. 이게 제가 아는 품종인 거예요, 이게. 이건 부사. 부사잖아요, 부사. 네, 부사. 예. 부사를 그러면 안 된다고. 홍로는 꽃이 많이 피다 보니까, 개와 총룡을 없애자. 꾸지는 게 아니에요. 부사는 홍로만, 홍로만. 홍로만. 홍로나 자홍. 여기에서도, 이게 원 주관입니다. 예. 자, 보세요. 딱.
딱 없애야 됩니다. 없애. 꽃이 왔네. 이건 과흔입니다. 네, 이건 좋은 꽃이 아니고 잘못됩니다. 여기서도 이게 나가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지만 한 해에 나무를 다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날아먹습니다. 이렇게. 네, 이건 입히고. 네. 자, 그럼 이거 사과 좋은 게 못되죠? 그건 아니죠. 꽃이죠. 자, 하나 따고. 네. 이렇게. 원래 이게 딱이 맞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자, 네 개.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일곱 개면 적은 건 아니었습니까? 가지가 이제 산을 보고 있죠. 섰죠, 이제. 예. 네. 여기 따먹고. 자,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고사과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여기도 너무 힘이 없습니다,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막 꽃이 많이 폈죠. 자, 흩어지기. 예. 네. 흩어지기 괜찮습니다. 자, 여기도 사과 하나 왔네, 그죠? 예. 네. 자, 여기도 전부 다 남은 자리인데, 요 하나 개우 왔습니다, 개우. 자, 준비됐지만, 그 좀 따고, 나눠주고. 여기 또 사과 따는 게 목적이니까. 자, 여기 좀 밀어, 이게 꽃이 좋지 못하네요. 자, 이거 버리고, 이거 써먹자, 이게 진짜. 이게 밀어낼 겁니다. 부득이하게 놔두는 거야. 으깨서, 예. 으깨 꽂는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예. 이래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이래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수용이 되셨습니까? 늦어질 때하고 이래는 달라요. 이래 보면, 아, 이 정도 됐다. 보이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가지가 하나도 없네, 그죠? 이거밖에 없네. 이것도 가지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어쩔 수 없죠, 지금. 전부 꿇었군요. 처음에 나와서 쥐어 추달았죠, 그죠? 활가지. 활가지 제일 아픕니다. 이렇게, 여러 대 있을 때, 이 정도 당겼으면 이렇게 했을 건데. 그게 좀 안타깝고.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게 달자, 이걸 막아서, 자, 새로 가지를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죠. 금, 금. 자, 이렇게 걷어주고. 자, 다 먹고. 다 사과죠. 네, 사과, 사과. 여기 사과 하나 없네. 자, 또 사과 없습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상무님, 예, 이 끝은 예, 예. 꽃을 막아요? 아니면 사과 주세요? 여긴 막아야 되죠. 원래는 이렇게 막아야 돼요. 이렇게 막아줘야 됩니다. 예, 예, 막아줘야 됩니다. 저 위로 갈수록은, 저 위로 갈수록 끝에 사과를 잡니다. 예, 예. 예, 예. 사과캠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도 많이 늘어졌군요. 자, 그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너무 길고. 자, 이렇게. 아, 여기도, 여기도 원래 이걸 좀 살려줘야 되는데, 다 따먹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우선 달아버려야 돼, 사과. 달아버려야 되죠. 얘는 꽃이 아니고. 여기도 맞고, 아, 이거 아니고. 이 전부 다 닭발입니다. 예, 꽃이 하나 왔네. 이거 하나 왔네. 왔는데, 닮은 일이 됩니다. 근데, 등겨서 나오면 아주 나쁜 가지, 원칙. 예. 하지만 연력이 다 따면 연력이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예. 여기도, 자, 이게 그나마 가장 올곧게 뻗었습니다. 그러면은, 걷어주기 위해서 나무를 제대로 키웁니다. 하고, 꽃을 없애버립니다. 얘는 이렇게 길어요. 예, 긴데, 요 꽃이 좋네, 그죠, 이게. 나가고, 마른 다 없애고, 예. 없애고. 여기도 꽃이 왔는데, 걷어주게 하고. 꽃이 왔습니다. 이 꽃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하고, 이렇게 막아야 될 뿐이죠. 그늘집니다. 그것도 꽃이 없습니다, 지금. 또 하나 있는데, 그죠? 등, 하고, 네. 하고, 네. 꽃이죠. 네, 없애고. 요 사과, 사과. 아, 요 과흔이고. 요 사과가 오긴 왔는데, 좋은 꽃은 아닙니다. 아니,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요. 자, 다음 모습 자리. 여기서도 이제 이게 적은데, 자, 부득이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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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세워줍니다. 바로 세워주고, 딱. 가지는 하나의 큰 강물이에요. 물줄기 그대로 켜주는 겁니다. 많이 줄지 않고, 줄이 된다. 그러면, 형님, 여기서 이제 가지가 크면, 세 개가 트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제일 센 거를 놔둬요? 제일 약한 걸 놔둬요? 약한 것도 약한 거죠. 약한 거는 예, 밀식가위니까, 예, 약한 놈을 두고, 예. 여기서 꽃이 좋습니다, 예. 달아봐야 됩니다. 다 따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이게 지금 정화예요. 이러면 아주 나쁜 꽃이고, 이거는, 그죠? 이게 많이 길어져 버렸네, 그죠? 예. 달아먹는다. 이게 따고, 이렇게. 이래 할 수밖에 없다. 굳이 딴다면 등겨서 나오기 하나. 이렇게 따고, 예. 이런 놓으시면 상담을 좀 정리하시고 이러면 여름에 큰 그늘은 없어요. 이게 다 굽어가지고 이게 사실은 이래 했다면은 나무가 더 이뻐 사실은. 근데 이 수확량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막 깔끔하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가면서 나무를 교정해 간다. 이제 필요가 없죠. 너무 잘랐습니다.
있어? 그렇죠. 사과 달아서 늘어져서 하는 거. 그래, 해놓으시면 뭐, 잠시요. 이 바닥은 전장이 좀 쉽습니다, 제가 보니까. 차가 달아보면서 고치자 이거죠. 이 파리고. 예. 여기 꽃이네요. 예. 달아보면서 고친다. 여기도 지금 꽃인데, 자, 이럴 때, 이거 약하네, 그죠? 별로 쓸 게 없어, 지금. 이거 고칠 가능성이 놔두고. 이 가수원은 이걸 다 따면 열매가 없어요. 여기도 따고, 이거 다 없애야 돼, 이게. 자꾸 늘어지면 나중에, 나대지 와가지고, 점차적으로 양이 자꾸 줍니다. 예, 가지 끝에만 자꾸 열매가 와요. 밭은 3,000평인데, 뭐, 얼마를 따야 되는데, 내 밭은 자꾸 양이 줍니다. 늘어지면. 이 세화 중에 딸 자리가 많다. 예. 여기도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어깨보다 위에 있는데, 예, 엄마보다 땅을 봐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땅을 자리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도 꽃이 약합니다. 무슨 꽃이 없어요, 이거. 예. 나도 없어. 이파리 많아지고, 여기 없고. 여기는 좀 섞긴 없어, 예. 저희 사과 몇 개입니까? 이거는 다, 두 개라도 됩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밖에 없어요, 다섯 개. 자, 이 모습이 좋습니까? 이 모습이 좋습니까? 이래야 됩니다. 예. 이거는 지금 다 따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적과를 다 했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 이거 닦고, 아홉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자, 이거는, 자, 이거 좀, 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아,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근데, 자, 이 꽃이죠, 그죠? 예, 꽃이고, 따고, 이 사과죠. 근데 이걸 따면 보기는 좋습니다. 네. 그럼 사과 몇 개 없죠? 네. 자, 그래서 달아먹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적과하자, 이거지. 자, 세 개 달아먹자, 이거지. 네. 예. 달아먹으면 덜 뻗어요. 전지도 안 된 거예요. 저거 너무 길면 땡겨가지고, 접어가지고, 예. 한 개, 두 개 달아먹고, 예. 이건 꽃이 아니죠. 이렇게. 아. 그러면 이게 덜 뻗습니다. 예. 그럼, 이래 놔둔, 보통 보면 이걸 잘라요. 네. 초보자들은. 예, 예, 근데 선수들은, 아, 예. 이게 몸 뻗기 놔뒀구나. 이렇게 아. 합니다. 예, 이렇게 하십니다. 예. 여기는 넣으시면은, 한수 배웠다. 예. 근데 이 밭은 일부, 이 하수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들어주라. 들어줘야 맑답니다. 굽어지면은 여기만 다 꽂혀옵니다. 그 솔렉스의 단점이 그겁니다. 여기 다 연매가 와. 다 되었습니다. 위가 자꾸 막 덮어 쌓이니까 갈만 많이 들어오지. 응애. 약이 안 닿아 응애를 못 잡습니다. 햇볕도 안 들어가고. 여기만 땡글땡글 하다니. 그래서. 지금 주지에서 나온 축지가 예. 지금 주간에 너무 붙어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예. 그 입이 확 무거워졌을 때 내 방제에도 역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 내에 있는 거는 다 제거해야 되죠. 그죠? 이거 제거하고 이거 제거하고 여기잖아. 예, 그렇죠. 그럼 이것도 제거하고. 그렇죠. 이거는 나온 거. 이것도 덜한데. 아 예.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네 지금 저기서. 예, 예. 반대편 있는 게 햇빛이 안 들어갑니다. 이런 거. 예. 우리가 원티브에서 한 뼘. 예. 한 뼘 20일치거든요. 여기는 빛의 사각지대입니다. 상단도 그런가요? 상단은 덜하죠. 덜하죠. 뭐 한 뼘이면 약간 반대. 중하단부에는 한 뼘에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말은 약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사 같은 경우에는 주지에 예. 꽃눈이 주지보다 밑으로 있을 때가 사과가 좋고. 그렇죠. 느낌 그 다음에 홍로는. 가까이 있는 게 좋고. 예, 가까이 있는 게 좋고, 예. 들어, 저기 서 있는 게 좋고. 굳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주지에서 그렇죠. 이게 너무 죽어버려가지고. 네네. 이놈을 키우려고 그런 것이. 예, 예. 예비씨. 내년에는 이게 없어지나요? 이걸. 이게 원래 좀 많이 크면은 이걸 제거할 수 있어요. 얘들 보고 이 부실하면은 좀 득해야 되지. 예. 여기 나중에 사실은 이렇게 커줘야 되지. 네, 그러니까 살짝 예. 유인을 하라는 말씀. 예, 예. 제가 전지는 보면 여기도 보면 밑에 거 따내고, 그죠? 들었고. 네네. 그래서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다. 그 아니고, 꽃이네요. 꽃인데 이거 도장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열매가 달자. 요거는, 꽃이고. 등기상은 안 됩니다. 예. 요거도. 요거는 언제 제거하는 게 좋아? 지금 제거해야 되나? 어떤 거요? 이거요? 네, 빨리 자랐잖아. 이거는 제거했었어야죠. 예, 이거는 충북이가 너무 작습니다. 이거 2.5배를 따라셔야 됩니다. 요 정도요. 요 정도. 그런데 예, 예. 이게 54g짜리입니다. 예. 저거를 다는데 추를 다는 시기가 제가 늦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이거는 추 다는 시기는 봄에 양 서면이나 등에서 나온 그 측지 신초 파란색 신초 길이가
한뼘. 한뼘 2cm대. 그때 모가지에 이렇게 탁 갑니다. 이게 조직이 갈색으로 변하면은 위에 안 됩니다. 녹색을 달아줘야 되고. 예, 뭐 복숭아 같은 경우는 밤 갈색을 우리가 달아주라 그러고, 사과는 완전 녹색 달아줘야 돼요. 그래, 딱 좋습니다. 죽고 꽃을 언제 푸느냐? 시기가 따로 없습니다. 달아주고 난 다음에 이 가지가 나무 색깔로 이렇게 변합니다. 조직이 경화돼요. 그때 푼다. 굳이 따지자면은 7월달입니다. 풀 때가. 예. 여기 빨리. 지금 보자면 이게 유목이라 가지고 햇빛이 다 들어가고,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속과 될 게 한 3개 정도. 세 개. 세 개 정도라고? 세 개 속하던데요. 세 개요. 아. 결과지 정리는 많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지, 예, 예, 가지를 뜯어주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가지가 하늘 보고 들려 있어야 알이 붙습니다. 온도 좋아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세 개 정도 뜯어내시고. 수고 자홍형. 그래, 그 수근 잘 때 끈대요. 아, 지금 저게. 예, 처음에 받았는데. 옛날에 거라. 처음 교육받을 때. 예. 나무 20주당 한 줄을 심으라고 해서 고사가. 네, 맞습니다. 센티렐, 만추리안, 고저스, 뭐 이런 거 심으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이걸 많은 밭이 노린재가 많습니다. 아. 얘 때문에 노린재가 다, 뒤에 다 들어와요. 노린재 많이 없었습니까, 원래? 이 밭에 노린재 피해. 오래 많았습니다. 네, 작년에. 노린재. 이게 노른자를 다 유인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런데 자마를 유인을 해서 결과지를 특이 하려면 여기다 안 나올 때 아상 처리를 해도 바로 그거죠. 아, 네, 좋은 네, 말씀인데. 네, 네. 자, 여기 지금 가지가 없잖아. 예를 들면은. 네, 없을 때. 그, 눈이 있어요, 눈이. 네, 예, 자마. 예, 예. 요 다 눈 있네요. 예. 네. 요 대기 5m 앞에다가 4월 초에 아. 막아줘요. 요도 눈이 있네. 요 대기 좀 없네. 주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에도 그런 기술을 다양하게 접목하시면 됩니다. 아, 예. 여기 막아주면은 가정에서 쏙 꼭 예. 필요한데다. 아, 그렇죠. 필요할 때 예. 막 네. 어, 좋습니다. 예, 네. 그것도 있고 네. 여기 또 추를 달아가지고 이걸 세력을 죽이면은 그냥 놔두면 세게 자랐습니까? 100원치를 빨아먹는데 죽이면은 30원 빨아먹고 70원 남아요. 그거 칙칙하게 잘 나옵니다. 보통 그 한 뼘이에요. 이상적인. 네, 한 뼘의 원칙. 25cm. 한 뼘에 달고 한 뼘의 원칙. 한 20cm. 여기 한 뼘 이쪽에 하나, 한 뼘 이쪽에 하나. 예, 지그지그지그. 예. 그 여기 한 뼘은 햇빛이 안 들어온다. 한 뼘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결과지 예. 거리가 한 뼘이라고. 예, 그러면 아주 이상적이죠. 여기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 또 잎이만큼 또 나오거든. 이게 20cm인데 잎 길이가 보통 7cm 됩니다. 여기 잎 길이 7cm, 14cm예요. 6cm가 남아. 햇빛이 돌 자리에 놔둬야 됩니다. 잎이 겹치면 약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6cm는 햇빛 돌 자리에. 그리고 5cm에서 20cm 사이에 결과지를 많이 이렇게 발생을 시키려면 예. 어떤 조치가, 그러니까 어떤 거는 길게 나오는 것도 있고 예. 어떤 건 너무 작게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예, 예. 그걸 5cm에서 20cm 정도로 이렇게 조절해서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뭐 특별한 방법이 뭐 양보 남, 그 제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수평 상향의 원칙. 네, 수평. 예, 제가 그건 그렇게 유인을. 이래 돼야 양분 100원치가 골고루 흘러줍니다. 이렇게 여기만 많이 먹고 여기는 적으니까 꽃눈만 다 상단부에는 이래도 좋고요. 어, 상단부 되어 있죠. 예. 근데 이게 약간 들리면 또 여기에서 결과들이 발생을 안 해가지고 너무 예. 세니까 예, 예, 가지가 예. 세지면서 예, 예. 축지 발생을 결과지 발생을 안 하거든요. 예, 예. 그럴 때는 약간 눕혀주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죠. 아, 그렇죠. 우리가 처음 할 때도 여기에 새로운 축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가지를 다 임했습니다. 메고 난 다음에 그 봄에 보면은 한 2, 3루트입니다. 눕으면은 다시 끈을 풀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기 먼저 받아내고 후반기를 받아냈다고 우리가 예 그럼 골고루 받을 수 있죠. 근데 생산하신 분들은 일거리가 많죠. 잡아 당겼다 풀었다가 아이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더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를 잘라주면 더 아 그렇죠. 예예 예. 이거는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예. 그 정도 예, 예. 지금 뭐 끈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잘라오면은 예, 예. 특별한 목적이 없고 아 이거 때문에 잘랐고 다 알잖아요. 예. 그 나머지 달아주면 되지. 아, 예. 예. 이거 뭐 꽃이 아니고 예. 보시죠. 스크린 제가 올려야 하나요? 네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그럼 여기서 저기 좀 정리를 할게요. 네. 아, 저기 충주농협의 우리 저희 김수현 상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 아침자도 고생하시고 또 이렇게 교육에 참석해주시고 또 늦게나마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셔서 저희 교육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과 재배 기술 교육은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